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쌍방울 에서 억대 뒷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전 부지사가 업무를 받던 경기도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관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경기도청 내 평화협력국과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 등 3개의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근무 당시 업무를 받던 장소입니다. 검찰은 이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전 부지사는 2017년 3월 쌍방울 사외이사로 1년 남짓 근무하다가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후 경기 평화부지사로 옮겼습니다. 검찰은 이전 부지사가 사외이사를 그만둔 뒤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이전 부지사가 경기도 재직 때 대북 교류 사업을 함께 진행한 아태평화교류협회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와 대북 교류 사업을 함께 진행한 아태협은 2018년, 2019년 경기도의 대북 교류 사업에 수억 원을 후원했는데 쌍방울 그룹이 이를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전 부지사를 소환해 쌍방울 그룹에서 돈을 받은 이유와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는 이전 부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메시지에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